유전자가 반짝 켜졌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지연 씨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반짝이. 생기가 넘쳐요. 그렇죠? 자,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냐,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발전해 있냐,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항암 치료제 그 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지게 되고 있는 분들이지만, 이 항암 치료제가 그동안 이 발전해 온 것을 보면 결국 결론은 뭐냐면, 아, 결국은 약에 의존할 수는 없구나. 결국은 약에 의존할 필요도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을 아주 약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내릴 수 있도록 해드릴 목적으로 항암치료제의 발전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항암치료 발전은 제1세대, 2세대, 그 1세대 항암제는, 이거는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내려서, 그 다음에 2세대로 들어갔고, 2세대도 해보니까, 야,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3세대. 그 3세대를, 면역항암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면역항암, 3세대까지 가서, 야, 이 면역항암제가 나왔으니 이제는 암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결국 면역항암제도 이게 결국은 잘 듣지를 않구나. 그래서 지금 이 현대의학계는 제4세대 항암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제4세대 항암제. 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4세대 항암제까지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는가? 그 1, 2, 3세대의 그 발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은 3세대까지 발전을 해도 이것도 아니구나 해서 지금 4세대 항암제로 들어가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세대 항암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1세대 항암제로 암 치료를 했을 때는, 암이라는 암세포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 원인도 몰랐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암 덩어리가 혹이 생겼을까? 그러면 그 원인, 유전자가 변해서 그렇게 세포의 성질이 이제 덩어리를 만들도록 변했다. 지난번 제가 잠깐 설명했죠. 정상 세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만나면 뭐 한다고? 양보한다. 우리가 아래로 갈 테니까 당신 내가 위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싸우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암세포들은 이렇게 서로 만나면 여기서 우리가 위로 올라간다. 이쪽도 뭐, 우리가 가야지 하다가 보니까 뒤죽박죽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상 건강한 세포는 참 얌전하게. 그래서 건강한 세포들은 다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보인다? 세포가
층 딱 이루고 있어서 덩어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세포의 성질이 고약한 성질로 변질이 돼서 결국은 본래 유전자의 건강할 세포가 건강할 때 유전자가 정상일 때 성질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뭐 하는 성질이에요? 사랑의 법칙을 지켜. 그런데 이게 암세포로 유전자가 완전히 변질되면 사랑의 법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 뭐예요? 다투는 거야. 경쟁하고. 그래서 세포의 성질이 변해서 덩어리가 생겼다. 결국 이 4세대 항암제는 그런 세포의 성질 자체를 어떻게 정상 성질로 돌려주겠다는 그런 항암제입니다. 그런 항암제가 나오면 끝내주겠죠, 그렇죠? 그 약을 탁 먹으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 그래서 이 4세대 항암제를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다시 전환시키는, 되돌아가게 만드는, 정상세포로 복귀시키는 암복귀현상을 이제 영어로 하면 cancer reversion이라고 부릅니다. reversion이란 말은 되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암복귀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암을 정상세포로 다시 돌려주자. 라는 데까지 갔어요. 자, 이 말은 왜 암이 변질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이 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을 개발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유전자는 변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과학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겠다는 말은 유전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약을 개발해서 유전자의 상태를 정상상태로 돌려주겠다. 라는 그런 이제 유전자 의학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무슨 유전자 의학? 기억나세요? 후성 유전자 의학. 후성.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후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은, 진짜로 말하면,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천자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천자를 빼고 후천성 유전자 의학을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유전자 의학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돼서 나에게 내가 받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면 그 유전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자 의학이 나오면서 야, 암 세포도 정상 세포로 다시 역전시킬 수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어떤 약을 개발할까라는 겁니다. 자, 제 1세대 항암제는 그런 후성 유전자 의학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1세대.
1세대. 1세대 항암제. 1세대 항암제는 이놈은 혹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거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이거. 없애버리자. 그게 이제 막무가내죠. 아무것도 모르고 치료하는 거. 이 1세대 항암제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여라. 그러니까 그 죽이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수술해서 잘라내서 내버리는 거. 그 다음에 뭐요? 방사선을 쪼여서 어떻게?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런 1세대 항암제를 줘서, 이건 독이에요. 그 독을 줘서 암세포들을 죽여버리면 낫는 거야. 참, 참 무식했죠. 그렇죠? 죽여버리면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야. 원인은 그대로 남겨두고 암세포만 죽였다고 해서. 그러면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자꾸 만드는 원인이 있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해서 변하면 또 우리 T세포들이 와서 암세포를 죽여버리게 되어 있는데, 결국 내가 암 환자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암세포를 매일매일 만들어내도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없으면 내가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1세대 항암제는 그런 발전된 과학적 사실을 전혀 모를 때, 그냥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물질을 이제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제1세대 항암제가 개발되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했지만, 이 항암제는 놀랍다. 이것은 정말 전 세계 인류의 건강에 기여한 공이 크다.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약은 항암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암제는 현대의학계 안에서도 이런 약을 계속 쓸 수는 없다. 그런데 다른 거를 쓸 수가 뭐요? 없으니까 쓸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사용한 항암제가 제1세대 항암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1세대 항암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고 하면, 암세포만 죽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렇죠? 암세포도 죽일 뿐더러 다른 정상세포들도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항암제가 몸에 들어가면 막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막 머리도 빠져. 왜 머리가 빠질까요? 자,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생산해내는 세포가 있어요. 우리의 두피에. 그래서 그 세포 안에 머리카락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그 세포를 모근세포라고 그럽니다. 털 모자에 근 뭐예요? 뿌리. 그래서 털을 머리털을 머리카락을 만드는 만드는 뿌리를 가진 그 세포들이 죽어버려요. 죽으니까 머리카락을 못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항암제를 매일 먹고 있는데 골절이 됐대. 뼈가 부러졌대. 그런데 뼈가 안 붙어. 왜 안 붙게? 뼈가 붙으려면
뼈가 그 부러진 그 부위에서 어떻게 새 세포가 생겨야 돼. 그런데 새 세포가 생기 이그 항암제가 들어가면 새 세포를 자꾸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뼈가 안 붙지. 이런 그런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1세대 항암제는 다른 세포들도 다 죽여. 그래서 또막 설사를 하고 막 배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벽 세포들을 또다 죽여. 그러니까 뭐 입안이 헐고 그러니까 입 안에 있는 입술력에 빨간 그 맨질맨질한 표면을 구성하는 세포가 점막 세포라고 그럽니다. 그 점막 세포도 막 죽으니까 헐어. 그렇죠. 그 이게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도 다 자꾸 죽여 암자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제 설사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반 항암제, 제1세대 항암제가 가장, 1세대 항암제가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세포가, 그 무슨 세포냐면, 그게 T세포예요. 우리 면역세포, 즉, T세포라는 것은 암세포를 죽이는 일에 가장 특화된 세포예요. 그래서 항암제를 쓰면 이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 T세포를 죽이. 그러면 T세포가 자꾸 죽으면 암세포도 죽지만 T세포도 자꾸 죽고 T세포 말고도 다른 면역세포들, 병균을 죽이는 세포들 뭐 이런 세포들 있죠. 걔네들 다 합쳐서 우리가 면역세포 또는 백혈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T세포도 여러 종류의 백혈구 중에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백혈구들이 쫙 죽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는 자꾸 피를 빼갑니다. 뭐 하러? 백혈구 수치를 검사해요. 왜? 항암 치료제를 주사를 주고 나면 이게 지금 백혈구가 얼마나 떨어졌나 빨리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백혈구가 어느 수치 이하로 예를 들어서 백혈구 수치가 4000 정도는 봐줄 수 있어. 본래 정상은 7000, 8000, 9000 그런데 그게 이제 9000에서 7000으로 떨어져서 그다음에 6000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5000으로 떨어지고 4000까지 갈 때만 해도 의사들은 아 괜찮아. 항암제를 더줄수 있어. 그러다가 이제 4000에서 3000 가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3000 이하로 떨어지고 2000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빨리 뭐예요? 그 항암제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백혈구 수치가 다시 회복되도록 기다렸다가 또 항암 치료하자. 그럼 요즘은 어떡하냐면 기다리지 말고 백혈구 수치를 강제적으로 올려주는 약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또 강제적으로 올려놓고 또 항암제 주면 백혈구 수치 또 떨어져. 또 강제적으로 또 올려놓고 또 항암제를 맞으면 또 떨어져. 그러면 나중에 강제적으로 올리는 약의 백혈구가 다시 증가할까 안 할까요? 아니에요. 이런 참 항암 치료는 정말 모순이에요. 제가 의사로서, 저는 의사로서 항암 치료를 못 해주겠어. 이거는 제 생각에 확신이 없는 거지. 항암 치료를 하면,
정상세포들 죽이고, 정상세포에서, 정상세포들, 여러 종류의 정상세포들 중에,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포가 뭐예요?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지. 그러니까, 면역력을 희생시켜서까지 암 치료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저는 그러니까 항암 치료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항암 치료는 할수 없다는 입장을 저는 취하고 있고, 지금 저희 의과대학 동창 동기생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뭐예요? 그래도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의사들도 야, 이 항암제는 문제다. 고민이다. 왜? T세포까지 죽이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거를 좀 발전시켜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이 제1세대 항암제를 우리가 흔히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항암제 또는 세포 독성 항암제. 세포에게 독이 되는 항암제. 일반, 그러니까 보통 일반 항암제. 그러니까 이때 이 정상세포도 죽이니까 이게 의사들의 마음에도 너무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암세포만 죽이는 항암제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지. 그래서 일반 항암제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모순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2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면서 다른 정상 건강한 세포들을 죽이지 뭐예요? 않는 그런 항암제라고 그래서 표적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야, 이 표적 항암제가 이제 등장했을 때, 야, 이제 표적 항암제가 나온다. 이럴 때, 야, 이제는 암을 정복하고 이제 암 환자에게 진짜 희망이 생겼다. 근데 사실 표적 항암제가 정말 암세포만 골라서 죽였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다, 암세포를. 다 죽여버려, 그거는 나은 게 아니고, 뭐된 거에 불과해요? 관해된 것에 불과해요. 왜? 원인은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암을 낫게 한다는 것은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의학은 그 원인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 원인을 제거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생기를 알아야 되잖아. 그거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2세대는 암세포를 표적으로 해서 암세포만 죽이자라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유전자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항암제였어요. 자, 그럼 표적,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제 표적이 되는데,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어떻게 다른가를 과학자들이 비교를 다 열심히 했어요. 정상세포, 암세포 나누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그러다 뭘 발견했냐면,
암세포들이, 이제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들로부터 변질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변질된 유전자가,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가, 나는 이렇게 변질된 암세포입니다라는 표적을 달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나는 옛날에, 요즘 우리 집에 그 없지만, 옛날은 집에 그 문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예, 집주인 이름 문패가 붙어 있어. 그래서 암세포들도 나는 누구누구라는 암세포요라고 문패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그러니까 변질된 유전자가 속에서 자기 문패를 만들어 가지고 암세포 표면에다가 이것이 나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야, 암세포에는 문패가 있구나. 그래 가지고 그 문패를 인식하도록, 그러니까 항암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문패 인식 장치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컴퓨터도 사용할 때뭐 인식이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인식 장치를 붙여가지고 항암제를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탁 주면 어떻게 그 항암제가 그 문패를 가진 암세포를 찾아가요. 그래서 암세포 탁 해가지고 암세포 접촉을 딱 하면 암세포 죽어. 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암은 정복된다. 뭐, 정복된다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암은, 모든 암은 다 뭐예요? 관해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정상이죠. 그리고 이 양이 너무 잘 듣는 거야. 그래서 일반 항암제를 쓰면은, 환자가 막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찍어보면 암 5cm짜리가 4cm밖에 안 죽었어. 안 줄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더 계속하면 간신히 3cm로 줄어. 이래서 부작용이 너무 심했는데, 아, 이 표적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에 비하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조금 부작용이 조금밖에 없는데도 그냥 5cm짜리가 막 2cm로 팍 줄고, 그 다음에 1cm로 줄고, 그리고 나중에 관해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암과의 전쟁에서 우리 의학계가 승리했다. 이제 노벨상 받을 거야. 근데 노벨상 심사위원들의 생각은 뭐냐면, 표적 항암제를 아무리 만들어서 암을 완전히 죽여도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그거는 관해가 돼도 뭐요?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면역력을 올리는 약을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노벨상을 주지.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도 노벨상 못 받았습니다. 받을까 말까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뭐 거의 죽다 해도 암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한 4개월? 그러니까, 1개월째, 첫 달에 탁 쓰면 그냥 암이 푹 줄고, 그 다음에 두 달째는 암이 푹 줄기는 줄는데 조금 덜푹 줄고, 그 다음에 3개월째는 뭐예요? 아, 조금밖에 안 줄어. 그 다음에 4개월째는 줄은지 안 줄은지 모르겠고, 5개월째 들어가면 안 들어.
그래서 지금 표적항암제는 주로 5개월 안에서 효과가 있지. 근데 그래서 되게 이제 그렇게 되면 5개월 후부터 6개월, 7개월 이렇게 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제가 참 답답한 마음인데 그 효과가 없는 표적항암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왜안 끊냐? 그러면 암이 다시 뭐요? 재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약을 계속 줘야지. 암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면역력만 강화시키면 돼.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 생기를 받고 그 생기를 더잘 받도록 하기 위한 여덟 가지 기본 여건만 해주면 될거 아니야.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막연하게 야, 첫 5개월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속 먹어야 돼. 왜? 그래야 암이 재발을 안 해. 그러면 이제 그약 먹는 기간이 점점 가면 오래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자 그러면 왜그 표적항암제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5개월까지는 유효한데 대개 한 6개월, 7개월 넘어가면 효력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가 생겨서 그렇다고 흔히 말해요? 내성이라 그래요. 내성이란 건왜 생기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농약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농약이 처음 개발돼서 시판됐을 때, 농부들이 그 약을 사서 쫙 뿌리면, 해충들이 뭐요? 싹 죽어버려요. 효과 대박. 근데 그 같은 약을 다음에 쓰면 뭐요? 반밖에 안 죽어. 왜 그래요? 해충들이, 벌레들이 내성이 생긴 거예요. 내성이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항생제도. 처음에 시판돼서 제약회사에서 나올 때는 그약 쓰면 그 박테리아나 병균들이 싹 죽어버려요. 아주 효과 만점이야. 근데 이게 세월이 점점 길어지면 병균들이 안 죽어요. 왜안 죽게? 병균들도 살아야 되니까, 지금 그 항생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니까. 그래가지고, 항생제의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기 시작해. 예.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요즘은 이 항생제 내성 때문에 병원에서 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도 그 해충들이 유전자가 발달해가지고 어떻게 해? 살 국리를 해가지고 그 농약의 독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그 농약을 뿌려도 그다음부터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표적항암제는 어떻게 내성이 생겼냐면,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코끼리가 뭐가 없어진다고? 네, 상아가 없어진다. 왜? 상아가 있으면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상아가 없었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러면 상아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해? 뜻에 반응해서 꺼진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총 안 맞아. 왜 상관없는 코끼리 총 쏘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렇듯이 여러분 암세포들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해.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이제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근데 뜻을 그렇게 정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그 뜻은 이제는 내가 죽을 준비를 어떻게 착실히 해야 되겠다는 뜻인데 암세포 쪽에서는 저 T세포 쪽에서는 어떻게 들어? 이 사람은 암 날 생각이 없구나. 그러면 암세포하고 싸우고 싶은 그런 역할이 감소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암세포와 우리 T세포 사이에 아주 예민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세포가 조금만 강해지면, 자, 이 손이 T세포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암세포 손이고. 그래서 이제 내 면역력이 약하니까, T세포가 약하니까 암세포는 강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아! 나는 암에 이길 수 있어.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고,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생기를 충분히 받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기를 봐서 T세포 유전자 켜지면서 강해지죠. 그러면 이 암세포는요, 아주 예민하게 보면, 오, T세포가 강해졌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어. 하고 암세포 활동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T세포가 다시 쭉, 다시 더 강해지면 더 감소해요. 그럼 나중에, 암세포와 T세포의 균형이 딱 맞게 돼. 그렇게 되면 암세포는 동면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시겠어? 내가 더 이상 활동하다가는 어떻게 이 T세포한테 걸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일단 활동 중지하자.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중국의 등소평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최강이다. 근데 내가 미국을 잘 연구해 보니까, 이게 너무 강하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빨리 까불다가는 뭐예요? 이게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100년만 참아라. 100년 동안은 그냥 순진한 척하고 내부에서 발전시켜라. 100년만 지나면 미국을 초월할 수 있다. 근데, 50년도 안 돼가지고 뭐예요? 시진핑이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 지금 이제 죽삽을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소평 씨가 참 뭐예요? 현명했던 거예요. 그 시진핑은 너무 자기 자신이 만만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지금 막 죽삽을 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T세포와 암세포 간의 관계도 다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암 말기다. 지금 현재 말기 상태로는, 병원에서 통계적으로, 결론 내기로는, 이 암 말기 상태로는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도 이 암 동면 상태만 딱 돼도 어떻게 해요? 그 6개월은 무효입니다. 그것은 동면 상태만 유지되면
1년, 2년, 3년, 4년, 10년, 15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암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일단은 어디까지만 가면 돼? 노면 상태까지만 가도 암은 모든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쉬운 말로 하면 뭐 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마무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롭게 시작 출발해야 된다. 좋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내 속으로 생기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무리하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 돈이 많은 여성분이었는데 아주 그 최고급 그 무슨 품이라 그럽니까? 뭐 구찌 뭐 이런 거 명품 막 사가지고 막 그런 것만 하다가 막 그리고 이제 돈을 어떻게 굴리냐 막 이런 것만 하다가 스트레스를 확 받아가며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 3개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찌고 뭐고 구찌 말고 또 뭐 제가 그 명품 이름을 샤넬. 상당히 전문가신 분 같아. 그래서 이거를 다 나눠줬어. 죽기 전에 선심 썼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는 마무리 하란다. 딱 하다가 누굴 만났는데 뉴스타트 가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셨어. 그 이분이 하는 말이, 아, 그거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고 이제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이 딱 생긴 거야, 확신이. 그런데 그 생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거 꼭 그 당시 그 생활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암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이제는 그런 세속적, 금전적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뭐예요? 더 높은 차원, 영적 차원으로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놀랍게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제가 들어와서 가만 암세포가 보니까 뭐를 보고 때려요? 문패를 보고 때리거든. 그러니까 살라면 뭐가 없어요? 코끼리가 살라면 상아가 없어져야 살듯이 암세포도 살라면 뭐예요? 문패. 그래서 이 문패를 가짜 문패로 만들어서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이라든가 농약 내성이라든가 항암제 다 같은 그런 기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표적항암제로 암을 정복을 했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야. 암세포가 뛰는 놈 위에 뭐예요? 나는 놈이야. 그래서 표적항암제도 이제는 이 암을 완전히 관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의사들이 알고 여기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왜? 막 처음에 사용하면 막 암이 푹푹 줄고 막 이야 놀래 가지고 막 이야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은 표적항암제도 일단 포기를 하고 역시 면역력이 중요하구나.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뭐 약을 자꾸 개발하려고 그래.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진 원인은 뭐예요? 기가 생기가 막혀서 약해진 거야. 그렇죠? 그리고 기본 여건을 해 주지를 않고 기본 여건을 잘 공급해주지 않았다는, 조성해주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생활 습관이 엉망이다 이 말이에요. 어? 아무거나 막 처먹고 막 그러니까 환경도 막 열악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약을 개발 잘 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개발해도 생기를 받지 못하고 기본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그 약의 효과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지금.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간에 약을 개발하자. 그래서 이 약을 딱 먹으면 또는 이 주사를 딱 맞으면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이다가 안 죽이다가 뭐예요? T세포가 갑자기 암세포를 죽이게 돼. 그런 약을 개발하자는 거예요. 이론으로 하면 훌륭한 약일 거 아니까? 아주 훌륭하지. 그 약만 먹으면 내 T세포가 강해져. 그 암세포 막 죽여. 그 얼마나 이상적인 약이야. 그래서 드디어 제 3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도 처음 개발해가지고 처음 사용을 딱 해보니까 어떻게, 와, 이거 굉장하단 말이야. 면역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와, 처음 딱 사용해보니까 막 T세포가, 비일비일하던 T세포가 뭐예요? 와, 활발해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옛날 미국 대통령 지미 카타, 생각나죠? 그렇죠? 지미 카타 대통령이, 이제, 악성 흑색종이라는 아주 나쁜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해필이면 면역 항암제가 처음으로 탁 등장하고, 그 면역 항암제를 탁 치료를 받고 악성 흑색종이 완전히 뭐예요? 없어져 버렸어. 그래 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면역 항암제라는 구원자가, 구원 투수가 등장했다. 해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이제 드디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개발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벨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항암제가 있어도 이 면역 항암제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을 받은 면역 항암제가 왜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의사들도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 가지 항암제 다 1세대, 2세대, 3세대 이 세 가지 항암제들이 다 뭐예요? 지금 흐지부지 여기에 큰 희망을 걸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 치료하는 암 전문의들 사이에는 그냥 이것도 한번 아직도 이거 써보고 또 이것도 써보고 주로 어떤 패턴이냐면 주로 일반 항암제부터 먼저 써요. 쓰고 그다음에 일반 항암제 효과가 떨어져서 더 이상 효과가 안 나면 표적 항암제로 들어가고 그래서 시간만 끌어. 그러다가 이제 면역 항암제는 여러 가지 엉뚱한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면역 항암제는 그러니까 이 면역 항암제도 결국은 왜 이제 내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물질이냐,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T세포라는 것은, 암세포나 이런 우리들의 여러분의 몸속에, 여러분 본래 여러분 몸속에 있던 본래의 내 거, 내 세포가 아니면 그런 거를 발견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겨 있으면 T세포는 암세포를 만났다 하면 어떻게? 그 암세포, 이거는 내 세포가 아니야, 본래. 이게 누구야? 그래서 죽여요. 그러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T세포는 세포를 죽이는 그 성질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이거 뭐야? 그러고 코로나 바이러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독감 바이러스 들어와도 T세포가 죽이는. 그러니까 T세포는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암세포 같은 이런 변질된 세포들을 발견하고 죽여버리는 그 죽이는 성질이 강해요. 그런데 이 T세포는 우리 몸 안에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그 필요한데 이 T세포가 아차 잘못되면 정상세포도 공격해요. 그이 T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병을 자가면역병이라고 합니다. 자가면역병. T세포는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T세포가 뭐를 할줄 알아야 돼? 어느 게 정상세포고 어느 게 비정상세포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구별을 못하고 정상세포마저도 공격해서 죽여서 생기는 병을 자가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류마티스성 관절염, 갑상선염, 혹은 신부전증, 신부전증이란 말, 뭐가 잘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장. 그 어머니가 신이에요, 심이에요. 네? 심장. 자, 그래서, 이제 콩팥이 T세포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T세포가 콩팥을 공격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갑상선을 공격받아가지고, 내 T세포가 내 갑상선을 공격해.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왜 그럴까? 그래서 이 T세포가 변질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파민. 여러분, 도파민도 여섯 가지 행복 물질 중에 한 가지죠. 그 도파민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야 이러고 이 도파민. 또 아니면 뭐예요? 사랑해 이제 로맨틱. 그래서 도파민이 안 나오면 무슨 병 걸린다고? 파킨슨스병. 그래서 파킨슨스병에 걸리면 얼굴 표정이 완전히 없어져. 웃지를 못해. 웃으세요. 그러면 자기는 웃는다고 이런 표정을 지었다 싶어서 거울을 보면 웃는 표정이 안 나와. 참, 그런 병이 이제 파킨슨스 병인데. 그 병은 왜 생기냐면, 뇌 T세포가 뇌로 가서 도파민을 생산해내는 그 뇌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해. 그러니까 도파민이 부족해져. 그러니까 이 행복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병은 종류가 아주 많아요. 내 콩팥을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내 콩팥을 공격하면 신부전증이 생기고 콩팥이 말을 안 들어. 그 근육을 공격, 신경을 공격하면 무슨 그 루게릭병 뭐 이런 자가 면역성 병 종류가 아주 많은데 여러분 왜 나의 정상적이었던 건강했던 T세포가 왜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했게? 자, 여러분, 유전자, 그건 T세포 변했다는 말은 T세포 속에 있는 뭐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무엇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그러면 환자가 무슨 뜻을 품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할까? 예, 네, 부정적인 뜻입니다.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뜻? 아, 인생이 뭐요? 피곤하다. 이렇게 살 바에는 뭐요?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나는 착한 며느리인데, 이 시어머니가 너무 못됐어. 나를 계속 구박을 해. 그러면 나는 착하니까 시어머니 욕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네, 어머니, 네,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러고 살려니 죽고 싶지. 죽고 싶다면요. T세포가 그 뜻을 받들어. 이제 T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 그렇지. 너희들도 눈치챘지. 티셔츠 그래 우리도 눈치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거 죽여드려야지 왜 죽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 죽고 싶다 하면 내 T세포가 죽여드리자로 변해가지고 그 환자 자신의 뭐예요?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 그러니까 유전자도 꺼질 것이고 면역력도 약해질 것이고 그러면 암도 생길 수도 있고. 암도 있고, 또 다른 자가 면역성 질병도 가지고 있을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야 돼.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이 자가 면역병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무슨 길밖에 없냐? 이제는 뭐예요? 살고 싶어. 이룰 수밖에 없어. 이제는 나는 살아야겠어. 그러면 T세포는 더 이상 어떻게? 그 변질된 상태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뜻이 들어왔으니까 변질되었던 T세포 유전자는 다시 어떻게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서 그때부터는 T세포가 더 이상 관절도 공격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격하지만 않으면 파괴됐던 정상 세포들은 다시 재생합니다. 그럼 다시 자가 면역병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 되게 돼 있어. 그래. 예. 스티브 호킹스 박사. 스티브 호킹스. 스티브 호킹스 박사는 루게릭병에 걸렸어.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이 전부 자기 자신의 T세포에 의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비가 되었죠. 그래서, 호킹스 박사 어떻게? 선천적으로 걸리지 않았죠. 그럼요. 그거는 모르죠. 그 들어보고 그걸 알 수 있어요? 안 해요. 사람의 속마음은 몰라.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나의 생각을 악착같이 긍정적으로 돌려야 돼. 왜?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자꾸 유전자만 꺼지고 그렇죠. 기만 막히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실히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시겠죠? 놀라운 일이. 그래서 우리 뉴스타 주제가가 뭐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스타트 해보세요. 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지연 씨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암에 걸렸을까? 라고 겉으로 봐서는 반짝반짝 생기가 넘치는 거 같은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 아마 이 속에는 뭐예요? 뭔가 해결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해결이 좀 돼가고 있으니까 자꾸 왔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컨디션이 좋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개인 면담이란 게 있는 거예요. 있고 여러분이 강의를 탁 들어보시고 오케이. 나는 해결할 수 있어. 그렇다면 해결이 가능해. 이런 자신감이 들면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그래서 해결을 해요. 그런데 이제 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결국 알고 보면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들어오면, 이제, 그렇죠. 저는 옛날에 7살 때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리 아버지도 7살 때 돌아가셨고, 우리 젊은 청춘 과부가 되어버린 우리 어머니. 그때 우리 어머니 나이가 30살이었어. 30에 남편이 죽었어. 그때가 6.25 전쟁이 시작돼. 형편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 장사를 한 걸 했어. 보따리 장사는 그때 국제시장 가서, 국제시장 영화 봤죠. 그래서 머리핀, 빛, 칫솔, 이런 거 다
이제 싼 값에 사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어떻게 끼고 댕기면서 집집마다 방문 판매를 했다고. 그때 그런 사람들을 보따리 장사라고 그랬어.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모바일 세븐일레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 새벽에 나가야 돼. 나고 이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거 이제 집집마다 된 거. 그러고 밤에는 늦게 오시고. 그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뭐요 버렸다고 생각했어.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유전자 꺼지게 안 꺼지게. 우리 엄마, 나는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유전자 다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맨날 일곱 살 난 놈이 활발하게 막 뛰어놀 수가 없고 어떻게 엔돌핀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우울증 걸렸어. 우리 어머니 몰라. 알 수가 있냐? 낮에 자기 아들 상태가 어떤지 모르죠, 뭐. 그래가지고 몇 달을 갔어요. 그게 그 우울증이 낫지 않았더라면 참 비참하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밤, 그때가 11월 말 정도 된 것 같아. 밤에 좀 쌀쌀했는데 자다가 제가 이불을 차버린 거야. 그러니까 추워야 안 추워? 아, 춥다 그러고 아, 그래서 이불 끌어당겨서 다시 덮고 자면 되는데 너무너무 졸리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냥 그리고 이렇게 자는데 제가 꿈을 꾸는 거야. 그 꿈속에 이불이 저절로 와서 덮이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이불이 저절로 덮이지? 와, 이건 멋있는 꿈이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제 머리를 차 이렇게 쓰다듬어. 누가 오신 거요? 네, 어머니가 오셨는데 난 몰랐다고. 그게 꿈인 줄로 생각했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꿈 자주 꾸고 싶어. 그런데 또 어머니가 돌을 이렇게 만지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만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 하면서, 이, 제 오른쪽 골다구니에, 뜨끈해. 뭐야? 어머니가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놀라서, 그러니까 캄캄해. 그때는 6.25 전쟁 때라서, 불키면 안 돼. 그, 소위 그거를 등화 관제라고 그래서 불 탁 꺼야 돼. 불빛이 새 나가면 뭐요? 그러니까 이제 폭격, 북한 공군이 와서 폭격한다고. 가만데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이불을 덮어주시고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때 어떻게 될게?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짜잔! 엄마는 나를 뭐요? 사랑한다. 짜잔! 그 이불 속에서 유전자 다 켜졌어. 울증 싹 달아. 그런데도 저는 너무너무 졸리니까,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좋다. 그러면서 다시 골아떨어지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는 또 나가시고 없어. 아, 우리 엄마 날 버린 거 아니지. 우리 엄마 날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을 탁 받고 나니까 우울증 낫게 안 낫게. 이게 뉴 스타트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죠?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이 정도로 아는 것보다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알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생기가 들어와서 이 유전자가 확 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자 그래서 이제 4세대 항암제를 합시다. 자, 4세대 항암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낸 기전이야. 요게 이제 요거 무슨 세포? 암세포. cancer cell. 요거는 정상 세포 normal cell. 그래서 암 세포가 정상 세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고개만 넘어가면 정상 세포로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지금 암세포들이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갈 수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아리랑 고개가 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으니까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 생각에는 뭐예요? 이 아리랑 고개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 단계는 어디까지 왔냐면, 이 암세포로 변질됐을지라도, 여기 보면, 요 다섯 가지 물질, 요 다섯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져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잘 생산이 되면, 아리랑 고개가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건강한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몸 안에서 생겨도 다시 뭐예요? 아리랑 고개를 쉽게 넘어가서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수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야. 그러면, 이 아리랑 고개,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잘 켜져서 잘 생산하면 아리랑 고개는 뭐요? 이렇게 높지가 않고,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니까 아리랑 고개가 뭐예요? 너무 높아. 자, 그러면,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어떤 약을 만들면 돼요? 아리랑 고개를 낮추는 약을 발명하면 돼. 그렇죠? 그럼 아리랑 고개를 낮추는, 방법은 뭐예요?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약을 만들면 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암 환자들로서 지금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은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이 고개를 못 넘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다섯 가지 그 귀중한 아리랑 고개를 넘게 해주는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유전자 문제. 그 왜 꺼져 있게? 기가 막혔어. 뭐 답변은 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모든 문제는 생기에서 해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혀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 그렇죠. 응. 너무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그 7살짜리 이상구가. 그렇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믿는 믿음이 들어왔을 때 유전자는 다시 켜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다 기가 막혀서 꺼져 있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거를 낮춰주려면 이 꺼져 있는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면 돼. 켜지는 방법은 여러분 이제 다 배워서 안 배웠어요. 어, 생기만 받으면 돼.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생기 얘기를, 생기를 모르니까, 아, 이 꺼지게 하는 유전자를, 유전자가 다 꺼져 있다는 말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유전자가 켜져 있다가 탁 꺼질 때 어떤 물질이 와? 네, 노란색 물질. 네, 노란색 물질을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메틸기. CH3.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세 개가 붙어 있는 메틸기. 이 메틸기에 OH가 붙으면 이게 뭐가 돼? 메틸 알코올이 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메틸기가 스위치 와서 탁 붙으면 유전자는 어떻게? 다 꺼지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리고 이 메틸기가 다시 탁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어, 유전자가 다시 켜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쫙 검사를 해 보니까 메틸기가 다 와서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메틸기를 떼줘야 돼. 그런데 메틸기가 붙어서 유전자가 꺼졌다가 또 켜졌다가 하는 것은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영적 에너지 생기가 하는 일이야.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은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 지금.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꺼져 있는 유전자, 그 메틸기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알고 있잖아. 왜? 생기가 들어오면 켜진다고. 이제 그것만 선택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밀어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뉴스타트만 뉴스타트 외에는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도 이런 약이 발명이 되지 않았더라도 내 유전자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금 내가 기가 막혀서 꺼져 있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뭐예요? 기본 여건을 잘 조성해주고 그다음에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진선미에 대하여 다 깊이 깨달아가면서 켜질 수 있다고 그것을 믿고 생기를 받아들이면 켜져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박수 치고 나는 아름다운 것 생겨서 야 좋다 하고 있는 동안에 암 세포는 어떻게 정상 세포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검사를 다시 해보면 뭐예요? 암이 없어졌대. 놀라운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암은 그렇게 낫는 거예요. 뭐를 비싼 거를 먹고 뭐 이래서 낫는 게 아니야. 뭐 먹어라? 생기 먹어라. 그래서 생기를 마음껏 잡수시고, 여러분, 이제 제 4세대 항암제도 결국 성공해서 제약회사에서 생산해 봐야 결국 생기를 받지 못하고면서 약만 먹는다고 해서 암이 낫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항암 치료제의 발전상을 연구를 과학적으로 탁 해봐도 결론은 안 된다. 오직 뭐가 있어야 된다? 생기가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